요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음모론이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안 했다는 음모론도 있고 케네디 대통령이 사실 CIA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는 음모론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을 중심으로 사실로 밝혀진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는 민간인을 납치하고 이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민간인 납치하고 이들을 강도 높은 고문을 하여 각종 정보를 얻은 것이죠. 사실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납치를 하여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이 그런 짓을 할 리가 만무하다면서 헛소리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CIA는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명 피닉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6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죠. 이 작전으로 인하여 총 81,740명의 민간인이 CIA식으로 무력화되었는데요. 여기서 무력화는 구속하고 고문, 테러, 암살을 포괄하는 말이었습니다.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구속의 근거는 의심으로도 충분했죠. 구속은 해당 지역의 정찰조가 진행을 하였고 이후 과정은 압송하여 신문센터에서 전담하였는데요. 이 신문센터는 보통 월남 정부시설이나 경찰서 등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문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훗날 여러 증언과 기록으로 드러난 것을 일부 말씀드립니다. 드리면 뱀이나 뱀장어를 활용해 강간을 하거나 남자의 성기를 프레스로 누르는 일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행기에서 사람을 던지는 일도 있었죠. 그중 많게는 4만 1000명, 적게는 2만 6000명이 고문 등으로 CIA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정보는 다시 정찰조에게 전달되었고 추가로 체포로 이어지거나 군사령부가 활용할 군사정보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베트콩 정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작전은 정식 시행이 1968년이지만 실제로 작전이 진행된 것은 1965년부터 1972년으로 추정 인데요. 미 국무성 관료인 윌리엄 브린이 쓴 책인 미군과 CIA의 잊혀진 역사에서는 CIA가 진행했던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베트남이 독립국이 아닌 프랑스의 식민지일 때부터 각종 공작과 정보 수집 활동을 했죠. 피닉스 작전의 실상은 1970년대 때부터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이것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이듬해 공식 중단되었죠. 이것은 미국 정부가 한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사이비교 중 하나인 사이언톨로지 교단에서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1970년대 때부터 미국 정부에서 이상한 사이비교가 정부에 침투하여 정부의 각종 정보들을 훔치고 있다는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됐죠. 고작 사이비교가 미국 정부의 정보들을 훔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이언톨로지교에서는 자체 정보국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국에서는 미국의 136개가 넘어가는 정부기관과 30개국 외국 대사관과 외교부 그리고 인터폴 등 주요 정부 부서와 외교 공간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이언톨로지교의 적대적인 기관들이었는데요. 5천명이 넘어가는 신자들을 투입시켜 사이언톨로지교나 교주에 해가 될 만한 문서들을 파괴, 도난 및 도청했으며 역정보 공작으로 거짓 정보를 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프락치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고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자꾸 정보가 어디서 샌다는 것을 눈치채고 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CIA에 의해서 발각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후에 교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교주와 교주의 아내를 비롯한 교단 간부 8명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였죠. 냉전 시대에 미국 정부는 시민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각종 시민운동 단체, 인권운동가, 흑인 민족주의자, 자위구로 규정지은 민주학생 단체,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 페미니즘 단체 등에 대한 감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대상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단체에 잠입하여 내부 불신 조장을 통해 조직을 붕괴시키는 일까지 수행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 사찰과 납치, 거짓 정보 유포, 살인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이 동원됐다는 음모론이 퍼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을 정신병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FBI에서는 미국 안에서 활동하던 정치적인 모임에 잠입하여 그들에 대한 비방과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코인텔프로를 가동했습니다. 베트남 반전운동을 펼친 인권운동가나 마틴 루터킹과 같은 유명한 운동가들이 주요 목표였죠. 이 작전에는 사회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전, 암살, 사주, 구속 등이 펼쳐졌고 언론에는 가짜뉴스가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1956년부터 1971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반정부 모임들에는 전부 다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세계 문학사적으로도 상당히 위대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타겟이 되었다고 합니다. 헤밍웨이는 말년에 치매가 걸린 사람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자꾸 미국 정부가 자신을 감시하고 스토킹한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치매로 치부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헤밍웨이를 치매 걸린 사람으로 몰기 위해서 일부러 티나게 FBI에서 감시를 했던 것이었죠.
정부가 언론사를 장악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기사를 내게끔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만한 음모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자 CIA에서는 모킹보드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기자와 기관을 매수해 정보를 수집, 언론 조작을 통해 사회 여론에 영향을 끼치게 한 것인데요. 후에 1977년에 미국의 한 기자가 이 사실을 밝혀내면서 사건의 전말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소 400명의 기자와 25개의 대형 단체를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ABC, MBC, CBS 등 대형 언론사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개가 넘는 언론사에는 CIA 요원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규모는 더욱 커져 각종 기업과 대학 등에도 수십만 명의 첩보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 미국 사회에서는 음모론이 하나 돌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민을 체면, 세뇌하여 조종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음모론이었죠. CIA가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여 사람들을 맘대로 움직이는 실험을 극비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환각상태인 사람들을 맘대로 조종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연구원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영화나 소설에 나올 법한 음모론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1974년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폭로되었는데요. 1977년 미 의회를 통해서 실제로 행해진 세뇌 실험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약물을 활용해 인간에 대한 세뇌, 조종을 실험을 통해 시도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여파가 있었냐면 1990년대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회 조사로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약물을 동원한 것은 MK울트라의 서브 프로젝트 중 하나일 뿐이었고요. 실제로 서브 프로젝트의 가짓수만 54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전기, 빛, 음향, 방사능, 화학, 약학, 생물학의 내외과 수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을 동원하여 세뇌, 역세뇌, 세뇌 해제, 기억 소거, 기억 주입 등 청난 시도들이 거리낌 없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병원, 감옥, 제약회사 등을 포함해 80개의 기관에서 수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된 기간은 1950년대 초반에서 196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1973년에 CIA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없어서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파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준다고 해놓고 몰래 생체 실험을 한다는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1932년 미국에서는 매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이곳저곳을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터스키기의 흑인들이 매독에 많이 감염되어 있고 가난한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생체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매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의사들은 매독으로 고통받는 흑인들에게 악혈이라는 병에 걸려있으니 치료해주겠다고 속이고 뇌척수액을 뽑고 검사를 했고 아스피린을 약이라고 나눠줬죠. 이 실험은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들이 병원에 가도 그냥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하였고 병원들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심지어 2차 대전 당시에 터스키기 지역 청년들이 육군으로 입대를 했을 때도 매독에 걸린 것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미 정부가 이것을 막아버렸고 육군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건도 발생했죠. 이 문제는 1972년에 해당 조사 임무를 맡고 있던 한 조사관이 폭로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1973년에 실험이 중단되었고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정부에 소송을 걸어 900만 달러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 사과까지 하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1979년에 벨몬트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윤리 강령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CIA가 보양 밀매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서 작전을 운용한다는 음모론이 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레바논의 과격 테러범에게 잡혀있는 미국인 인질 석방에 이란이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각종 미국제 무기를 이란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이익이 발생했는데요. 시장가보다 3배가 비싼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무기 수출의 수익금이 전부 니카라가 반군 지원에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반미 성향의 산디니스타 정부를 전복하는 자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원한 반란군, 즉 콘트라 군대가 니카라가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세력이었다는 점과 45년간 독재를 휘두른 사모사 정권의 친위대 잔존 세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콘트라 반군은 숲에 숨어 양민들을 학살하고 보약 밀매까지 손을 댔는데요. CIA는 이 과정에서 중남미 보약을 미국에 밀수하여 보약 장사까지 하게 됩니다. 즉 의회가 금지한 불법적인 해외 공작에 적성국의 비밀리에 무기까지 팔고 보약까지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후 이것은 언론 보도로 밝혀지게 되었고 1986년에 발각되어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파장을 일게 됩니다. 참고로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그대로 생지옥으로 만든 보약 관련 범죄가 다 이 시기에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겉으로는 보약 반대 캠페인을 벌였지만 안으로는 CIA를 활용해 중남미 보약을 미국에 밀수하는 짓을 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폭로되다 보니까 미국의 도덕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 외에도 사실로 밝혀진 음모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고 다소 유사과학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는 이유가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사실들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로 밝혀진 미국의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